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자미 식혜를 만들어 봅니다. 네, 가자미를 소금물로 깨끗이 씻어줍니다. 네, 한세번 정도 소금물로 문질러가지고 수세미로 문질러서 깨끗이 씻어줍니다. 가자미 손질이 간단지가 않네요. 지느러미하고 꼬리 부분들 이렇게 가위로 잘 잘라줍니다. 네, 그리고 내장도 깨끗이 빼가지고 네, 흐르는 물로 씻어줍니다. 가자미 다듬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영상으로 하니까 금방 하는 것 같은데요. 실제로 제가 24시간 지나도록 계속 어깨가 아픈 거예요. 네, 내장까지 깨끗하게 씻어내줍니다. 물을 깨끗이 빼준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 썰어줍니다. 손가락 하나 정도? 크기 정도 되겠네요. 네, 잘 썰은 가자미를 소금에 이제 버물려서 한 하루 정도? 네, 24시간 정도 절여둘 겁니다. 랩으로 잘 덮어서 서늘한 베란다에 내다 놓을 겁니다. 하루 정도 기다려야 되겠죠? 네, 이제는 질금을 손질합니다. 질금을 네, 체에 쳐서 가루를 냅니다. 잘, 이거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. 체로 밀가루처럼 곱게 가루를 냅니다. 그리고 무도 썰어서 소금에 절여서 네, 물을 빼야 되겠죠. 먹기 좋은 크기면 항상 네, 좋은 크기라고 할수 있겠죠. 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소금에 또 절여줍니다. 무 김치 할 때처럼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생강과 마늘을 준비합니다. 잘 다져서
네, 준비해둡니다. 그리고 24시간 숙성된 가자미와 그리고 아까 그 질금 채 쏜 질금 있잖아요. 질금하고 그리고 고춧가루, 부드러운 고춧가루를 넣고 잘 비빕니다. 지금은 따로 소금 간을 하지 않습니다. 충분히 가자미에 소금이 충분히 썼기 때문에 지금은 소금은 간하지 않습니다. 네, 생강과 마늘 같이 넣고 버무립니다. 그리고 조밥을 만들어 놓았는데요. 이 조밥을 곱슬곱슬하게 한 조밥을 또 같이 섞어줍니다. 모든 재료를 골고루 섞어서 버무려 줍니다. 그리고 통에 넣어서 한 2주 정도? 네, 2주 정도 숙성시키고 나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 가자미 조밥, 가자미 조밥 식혜가 완성이 됩니다. 네, 기대되거든요.
감사합니다.